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송벽조 좌선에만 전력하여 수승화강을 조급히 바라다가 도리어 두통을 얻게 된지라. 대종사님께서 이것이 공부하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연고라. 이 길을 알아 행하는 사람은 공부에 별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바람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할 것이요. 이 길을 알지 못하면 공연한 병을 얻어서 평생의 고초를 받기 쉽나니 이에 크게 주의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건강상식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요. 예, 여러분에게 건강한 한방 정보를 전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보가 이제 넘쳐나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잘못된 건강 상식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당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뭐 단 거를 먹다 보면 옆에서 먹지 말라고. 설탕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당뇨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거든요. 네. 설탕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이 안 좋은가요? 아, 설탕이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른데 또는 내가 단 것을 너무 과식할 때, 예, 그때 이제 당이라든지 이제 지방간, 예, 고지혈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또 하나는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의 기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하면서 어제 온 환자분도 그런데 네. 자기는 약간 달달한 걸 좀 먹고 싶은데 예, 당이 있기 때문에 당이 경계라인이 있기 때문에 단 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예, 네. 단 것을 줄이니까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현기증이 난다고 해서 내원한 환자였는데 예,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달달한 것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새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은데 왠지 단 걸 먹었는데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간 단맛을 섭취를 해줘야 우리 몸에 당분이 들어가면서 뇌도 활동을 하고 예, 세포도 정상적으로 정밀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몸에서 당길 때는 적절하게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원인 없이 왼쪽 혹은 또 오른쪽 한쪽의 이제 머리 쪽이 지끈거리는 편두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통이라 그러면 다른 이제 증상들에 비해서 많이 좀 흔한 증상이다, 뭐 흔한 질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이제 우리나라 네. 인구의 전체 인구의 한 90%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예, 저도 좀 신경 쓰거나 좀 일이 좀 잘 안 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집중할 때 그러면 약간 두통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예. 두통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인데 우리가 감기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도 오한이 나면서 두통이 나고 예, 너무 이제 차가운 데 가도 두통이 나고 좀 더운 데 가도 두통이 나고 또 밀폐된 공간에 가도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돼도 두통이 오고
또 여성분들이 좀 신경 쓸 때, 아우, 머리 아파. 아, 좀 일이 내가 잘안될 때, 아우, 머리가 지끈지끈해. 예, 이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뇌암이라든지 이제 뇌막염 증상이 있을 때도 예, 두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다양해서 이 두통이 전체 인구의 이제 90% 이상 경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두통, 뭐 두통 이런 이제 두통의 종류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고요. 예. 이 두통이랑 편두통 어떻게 다른지 먼저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두통은 전체적으로 두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머리 앞쪽이 나타난다든지 뒤쪽이 나타난다든지 이제 측면이 나타난다든지 콕 쑤신다든지 예, 또 하나는 뭐 스치는 것처럼 아프다든지 이런 호소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편두통의 특징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예, 그런데 편두통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한 곳에서 시작이 되면서 좌우 몸의 어느 곳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손에 이제 맥을 잡고 또 가슴을 잡으면 예, 쿵쿵 이 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박동수가. 예, 그래서 이 편두통의 특징이 혈관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욱신, 욱신 예,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항상 속이 좀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게 편두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두통은 왜 나타나는 예, 거죠? 편두통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분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이 혈관 자체가 욱신욱신할 때는 혈관이 이제 팽창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는 예, 기두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소화 기능이 허약해서 약한 경우입니다. 예, 뇌는 항상 우리 몸에 당분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내 몸의 소화 흡수가 제대로 잘안될때 뇌로 영양 공급과 이제 피를 제대로 공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의 편두통의 특징은 항상 머리가 아픈데 속이 미식미식하고 울렁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면 예, 그 다음에 두통 증상, 편두통의 증상이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내 몸이 워낙 차가운 경우입니다. 예, 차가운 경우에는 근육이나 혈관 자체가 수축이 되겠죠. 예, 그런데 뇌는 잠깐이라도 예,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을 팽창시키려고 하죠. 예, 그런데 근육이 추운 사람들은 수축이 되고 근육이 수축이 되면 안에 이제 혈관도 수축이 되니까 그 경우를 이제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예, 네 번째는 반대로 우리 몸에 열이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열이 많다는 것은 혈관이 선천적으로 팽창되는 경향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징이 이제 요즘 여름에 특히 이제 불 가까운 데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운 데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두통 증상이 심해지고 이 경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열걸 두통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제 편두통이라고 오더라도 시원한 데만 가면 두통이 사라져서 살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체질이 이제 소양인 태양인 체질로 열이 많으면서 혈관이 팽창되면서 이 편두통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이 편두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가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해서 이제 지치면 이제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치고 힘들면 이제 뇌도 쉬고 싶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뇌가 쉬고 싶다는 것은 뇌 쪽으로 충분히 예,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의보감에는 기괄두통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두통 증상은 두통이 있으면서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안구가 건조한다든지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겸해서
편두통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일이 힘들거나 예, 배고플 때, 또 우리가 당 떨어질 때 또는 땀을 많이 흘릴 때 이때 나타나는 편두통을 예, 내 몸이 이제 지치고 힘들 때 나타나는 편두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제 뭐 어느 한쪽이 아픈 두통이 편두통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증상도 있고 원도 되게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뭐 한쪽이 한번 아프다고 이제 편두통은 아닐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나는 편두통이다라고 이제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편두통의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 예, 제가 불러드리는 이제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있을 때 이제 편두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바로 편두통이라고 정의하지는 진단을 내리지는 않고 네.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의 이제 상태라든지 맥이라든지 증상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통증이 일단 머리 한쪽에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두 번째는 통증의 강도가 중등도 이상입니다. 중등도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이제 어렵고 또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세 번째는 예, 박동수처럼 통증이 나타나는데 욱신, 예, 이런 통증이 감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예, 네 번째는 머리가 아플 때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다섯 번째는 통증이 4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네. 단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서 이제 2시간 정도 유지가 되고 여섯 번째는 이 두통이 올 때 항상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이제 밝은 빛을 보거나 또 시끄러운 소리를 자꾸 피하려고 하고 예,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예, 병원에서 뇌에 이제 CT나 MRI 또 뇌혈류 검사 등에서 뇌에 이제 동맥이나 정맥의 기형 등이 질환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 편두통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편두통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핏 제가 지금 기억이 난 게 편두통에 커피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커피가 과연 좋을까 싶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두통에 또 이제 커피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어디 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가 맞나요? 예, 네, 일단 그 커피가 편두통에 도움은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카페인을 편두통에 치료를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 편두통의 기전은 혈관 자체가 팽창이 되면서 욱신욱신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수축시켜줍니다. 네. 그런데 이 카페인의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혈관은 수축이 됐다가 또 팽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카페인의 효과가 떨어지면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편두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커피의 양을 줄이고 또 될 수 있으면 커피를 먹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편두통이 좀 심해지려고 하는 조짐이 올 때 어떤 진통제를 사는 게 없다. 내가 커피를 먹으면 잠깐 진정 효과가 있다. 예, 이런 때는 잠깐 커피를 이용을 하시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도움 정도네요. 예, 그렇죠. 근데 네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되면 내 몸은 반동적으로 수축되었다가 팽창이 네네. 되어야 되니까 네. 편두통이 나중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편두통의 증상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증상을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편두통은 주로 이제 머리 쪽으로 통증이 오는데 소화기 증상도 같이 겸해지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머리가 아픈데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 중에 한 10%는 왼쪽이면 왼쪽에서 계속 편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편두통을 머리의 한쪽이 차고 아픈 경우라고 해서 이 편두통의 증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양방에서 지금 편두통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한쪽만 아픈 경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의 한쪽이 아프고 전체적으로 아프고 눈도 아프고 뒷목도 뻐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미식거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귀에서 소리도 난다든지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예, 편두통의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많이 가는 증상인데 또 예. 뭐랄까요? 병원을 가는 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워낙 이제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까 진통제 복용하면서 그냥 버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그 실제 의학적으로 이 복합진통제를 먹는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통제를요? 예, 그래서 네. 이 복합진통제는 카페인하고 예,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먹으면 정말 이렇게 감쪽같이 낫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뇌는 내성이 아주 예민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알 가지고 되었던 것이 두 알, 세 알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만약에 한 달에 10일 이상 진통제를 먹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뇌에서 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예, CT만 찍어도 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네네. 이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 편두통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뇌의 혈류, 뇌기능의 이상이라든지 뇌의 혈류장애라든지 또 삶의 질이 워낙 떨어지고 이렇게 아프다가 보면 한 달에 한 10일 이상 아프면 예,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그냥 이렇게 머리 아픈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울감이라든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화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편두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첫 번째입니다. 편두통이 있다면 뇌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어떤가요? 예, 이제 이 편두통 때문에 뇌종양이 오는 경우는 5% 이하로 아주 극도로 적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편두통이 한 달에 10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 특별히 뭐 건강검진 검사를 안 해봤다면 예, 대학병원에서 CT만 검사하면 예, 거의 95% 이상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진단을 받아서 내가 뇌에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안정감이 있어서 그쵸? 한 30% 정도가 감소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뇌종양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편두통이 있다고 하면 10일 이상 지속이 되면 꼭 건강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편두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아주 맞습니다. 특히 네네. 이 뇌는 산소가 아주 필요한 예, 장기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담배를 핀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폐기능이 떨어지고 일산화탄소의 양이 늘면서 산소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또 하나 이제 술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이렇게 먹는 경우에는 예, 간에서 이제 술을 알코올을 해독하고 이 과정에서 내 몸에 이제 수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의 85%가 이제 물인데 내 몸에 이제 뇌의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두통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금연을 한 것이 필요하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금주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두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편두통이 많이 발생한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뇌는 피의 공급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를 계속하고 요즘 여성분들은 또 직장 일도 하고 이제 결혼도 또 하신 분들은 예, 집안 일도 하고 밖에 일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거기에다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예, 그러면서 혈이 부족이 되고 이제 밖에 일도 하고 안에 일도 하고 예,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의 일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육아까지 만약에 같이 겸해져 있다. 그러면 내 몸이 이제 지치고 힘들면서 예, 뇌 쪽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가면서 예, 편두통 증상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두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다이어트로 굶거나 격한 운동 후에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산소 말씀을 좀 많이 예. 해주셨던 것 같아서 예. 이 상황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편두통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또 남성분들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예, 당분 섭취를 음식을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도 내가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이 뇌에서 음식을 좀 넣어달라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게 계속 안 들어가다가 보면 편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도 너무 배가 고프다. 예, 그때는 좀 음식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특히 뇌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 여름에 더울 때 또 운동을 과하게 해서 수분을 너무 많이 빼는 경우에는 예, 편두통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도 체력이 좀 약하시고 예, 그다음에 땀이 나가면 안 되는 분의 경우에는 예, 운동을 하실 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으로 이렇게 바꾸어주고 음식도 다이어트를 좀 체중 때문에 조절을 해도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조금씩은 섭취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편두통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편두통에는 사탕보다 초콜릿이 도움된다? 둘 다 달달한 거는 맞는데 사탕과 초콜릿 뭐가 다르지 싶은데 카페인이 초콜릿. 예, 맞습니다. 네. 초콜릿에 이제 카페인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환자분들은 뭐 초콜릿에 카페인이 많이 안 들어 있고 두통 증상이 카페인을 먹었을 때 네. 일시적으로는 좀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네. 사탕은 아 단 것, 단 건 나쁜 것. 예, 이렇게 인식이 그쵸, 되어 있는 그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뇨 환자가 아닌 경우에 예, 편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카페인보다 예, 사탕을 예, 먹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편두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예, 초콜릿은 조금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편두통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치료 원인이 이제 편두통의 원인이 다섯 가지니까 다섯 가지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섯 가지의 원인이나 증상이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증상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제 피부의 상태라든지 예, 맥의 상태를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분노나 노화로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선천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노의 감응도가 좀 빠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빠르다는 것은 대체로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이죠. 예, 그런데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이 이제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화를 스스로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화를 좀 돋군다든지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이랬을 때 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예, 부부가 서로 좀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한의원에서 이 간장의 기가 활성화되신 분들은 예, 간장의 기를 좀 꺼줘야 이 분노가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두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예, 곁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이 그래서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거나 여성분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 또 걱정거리가 있을 때도 두통이 있잖아요. 네. 남성분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냥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하다가 예, 바로 옆에 가서 이제 코 굴면서 자는데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은 머리 생각하다 보면 지끈지끈 아프고 이제 좀 더 심해지면 편두통이 심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간화를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항상 편두통이 올 때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담골두통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제 비위에 습담이라든지 비위를 온보해 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몸이 찬 경우입니다. 몸이 찬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수축된 경우니까 이 경우는 이제 소음인 태음인 체질에 따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겸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체질을 맥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상담할 때 술을 한 잔 먹을 때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 앞에 섰을 때 바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도 예, 이마라든지 볼에 얼굴이 빨개져 있는 분들은 열이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초 쪽으로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상초의 열을 꺼서 밑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를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심력구로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심력구로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한방 치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예, 편두통 치료 사례입니다. 34세 여성 165cm 53kg. 예, 증상은 말을 많이 하시는 일인데 스트레스도 많고 몸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유산후 후유증으로 자궁내막 수술을 4차례나 받았고 예, 두통이 있는데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발생을 했고 대학병원에서 2년 전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약을 먹지만 편두통이 한 30% 정도만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 환자분은 속이 좋지 않고 평상시에도 가슴도 두근거리고 또 작은 일에도 화가 잘 나고 항상 대변과 소변도 시원치 않고 생리통도 심하고 월경 주기도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맥을 봤을 때 오른쪽 비위맥이 약하고 또 1분의 맥동수는 76이지만 망진상 특징적으로 예, 눈동자에 좀 힘이 없고 졸린 눈이었습니다. 결국 원기, 비위와 이제 원기를 보하면서 이제 자궁을 따뜻하게 보하는 약을 2개월 투약 후에 이제 편두통을 완치한 사례입니다. 네, 편두통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편두통으로 현재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편두통이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편두통이 증상이 이제 좌측이냐 우측에 이제 시작되는 점이 있는데 일단 시작이 좌측이다. 그 다음에 편두통이 있는데 주로 이제 좌측에서 통증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측에서 편두통이 좀 많이 발생한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방차나 오늘 지압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편두통이 있을 때 좌측 편두통이냐 우측 편두통이냐에 따라서 증상과 원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좌측 편두통은 대체적으로 이제 풍과 혈이 허합니다. 예, 그래서 좌측에 이제 편두통이 먼저 시작하고 좌측 쪽으로 편두통의 범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귀와 방풍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때 당귀는 10g, 방풍은 5g 넣고 예, 물은 9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에서 25분 달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이 차 요법을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우측 편두통이 오시는 분 또는 우측 편두통이 시작이 되고 전체적으로 범위가 이제 오른쪽에서 많이 나타난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담과 열이기 때문에 예, 창출 10g, 예, 승마 5g 해서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식사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루에 두 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 편두통이 좌측 우측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범위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 차요법 네 가지를 같이 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당귀와 방풍, 창출과 승마를 각각 5g씩 넣으시고 예, 물은 1000cc 넣고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좌우가 구분 없이 또 시도 때도 없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 편두통의 특징은 미리 조짐이 보이는 경우가 한 80%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두 번씩 그래서 편두통이 사라지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방풍은 그 방풍나물 할 때 그 예, 맞습니다. 예, 같은 예. 예. 그래서 이 방풍은 이 막는다는 방자 바람 풍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인체를 봤을 때 머리는 가장 윗부분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약재가 방풍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특징 머리가 아픈 특징이 주로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한 곳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고 이에 반해서 머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좌측 우측 그래서 머리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랬을 때는 아 진찰을 하고 맥을 봤을 때 맥이 부맥이면 이제 방풍을 먼저 이제 군약으로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승마라는 약제도 조금 낯선데요. 네, 승마는 이제 위장에 이제 열을 꺼주는 약입니다. 네. 이 편두통의 특징은 특히 이제 혈관이 뇌혈관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왔다든지 예, 좀 예. 시원한 데 가면 통증이 좀 사라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네. 이 승마는 우리 몸의 이제 위장에 예, 열을 꺼주면서 이제 혈관을 열을 빼주면서 혈관을 안정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네. 열이 있거나 특히 이제 얼굴에 트러블이라든지 술을 한잔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또 술을 못 먹는 분들의 경우에 술을 한잔 먹었을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우 있거든요. 이게 예. 편두통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꼭 승마라는 약재를 넣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를 한번 제가 예. 따라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차를 준비해 주신 거죠? 예,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우측에 편두통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예, 창출과 이제 승마인데요. 비위에 이제 습담과 열이 있어서 평상시에 이제 음식을 좀 잘 먹고 좀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분의 경우에 이 창출과 승마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아니 그 뭔가 시원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네. 해주셔서 그런지 오늘 한방차가 유독 시원한 것 같고요. 예. 아, 일단 달아요. 달면서 예. 뭔가 상쾌한 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예. 예, 그런 맛이 나네요. 예. 예.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이 창출은 비위의 습당.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음식을 좀 잘 먹는 분들의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배가 나왔다, 예, 식적이 있다.
담음이 있다, 담적이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창출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한방 지압법. 예, 지압법도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좌측의 편두통에는 예, 풍지, 예, 풍과 혈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예, 풍지와 조예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풍지는 우리 머리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엄지를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넘기면 약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네. 예, 머리 뒤쪽에 이제 후발제라고 하는데요. 후발제에서 이 부분을 엄지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때 풍지를 이용할 때는 양쪽을 다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조예혈인데 조예혈은 내측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예,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우측 편두통은 예, 중안과 예, 그 다음에 후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중안은 명치와 이제 배꼽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무릎을 올리고 예, 명치를 잡고 배꼽을 잡고 해서 그 가운데 이제 중안을 예,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이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약간 눌렀을 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플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 50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후계혈입니다. 예, 후계혈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나서 새끼손가락에서 쭉 가다가 보면 예, 본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볼록한 부분 본절인데 이 부분에 바깥쪽에 가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그래서 저같이 잡고 예,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예, 그래서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인데 만약에 우측 편두통이 있다. 우측 편두통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좌측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좌측 편두통이 있을 때는 예, 오른쪽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도 왔다가 우측에도 왔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예, 예. 경우에는 이제 같이 다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쪽의 풍지를 같이 이용을 하시고 예. 풍지는 그냥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풍한사 한기가 들어가고 뇌에 특히 이제 뒷목이 뻣뻣하게 이제 굳었을 때 이 우리가 뒷골 당긴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뒷목을 살짝 눌러주면서 그 지압을 해주면 좀 풀어지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양쪽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후계 또 하나 이제 조예는 남자분은 좌측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여자분은 우측.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안은 그냥 가운데니까 네. 예, 마사지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74고요. 174고. 네. 77.9kg입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만 66세입니다. 네. 최진용 박사님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신데 예, 말씀하세요. 가슴이 시리고, 예. 등이 시리고, 예.
입이 따가워요. 그건 뭐 계속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그러는데 그럴 때 내가 저기 저 신경 안정제를 먹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좀 괜찮아지고 이러는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었어요. 예. 지금 이제 가슴이 시리고 등 시리고 입이 따끔거리는 게 이게 세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같이 오십니까? 아니요. 따로따로요. 주로 가슴이 자주 시려요. 예.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는데 혈압약은 오래됐고요. 예. 당뇨약은 예방 차원에서 먹어요. 약간 오르는데. 예. 아, 체제예요. 체제인데 뭐 끊어도 그 병원에서는 끊어도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더 드시라고 이러더라고요. 예. 고지혈증 약은 복용하지 않으십니까? 같이 먹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양약 복용하는 건 이 세 가지 약만 복용하십니까? 예, 다른 그렇죠. 약도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위장약은 가끔 먹고. 예. 그건 막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죠.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수술 받은 적 없어요. 예. 지금 이 가슴이 시린 게 가장 많은데 이 증상이 언제부터 그러세요? 여보세요? 작년부터 그래요. 예. 이 병원에서 혹시 진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에서는 진료 받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고. 예. 신경 안정제를 주더라고요. 예. 그러면 괜찮으실 거고 신경 안정제 먹으면은 괜찮아지고 이래요. 예. 지금 현재 한의원에서 혹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검사요? 체질 검사요. 체질 검사 안 받았어요. 예. 원래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그 혀 예. 자체가 약간 이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예. 원래 지금 제가 예.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 내 좌상을 입어서 예. 좀 그때부터 이 혀가 약간 좀좀 예. 좀 뭐라 그럴까 말 자체가 약간 어눌하고 예예 그래요. 그리고 눈 보이는 것도 예 약간 일정 약간 사시가 돼가지고 예 어느 쪽 눈이 그러십니까? 왼쪽 눈요. 예. 그리고 가슴이 그리고 보이는 게 예 이중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괜찮고 예.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이제 이중으로 보이고 그래요. 예. 지금 가슴이 시리고 이제 등이 시린데 가슴에 통증이나 답답한 증상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가슴이 시리고 등이 시리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되면서 좀 추위를 탈 수가 있거든요. 원래 선풍기 추위를 타는데 예. 제가 택시 승무원입니다. 택시를 몰고 다니는데 네네. 아주 뭐 이 가슴 저 손님들이 문을 열어놓고 이러면은 추위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음식 자체도 그러면 좀 시원한 것보다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저는 뭐 다 좋아해요. 예. 그런데 따뜻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지금 입이 이렇게 이제 따끔거릴 때 그 입술이 예. 그러십니까? 아, 혀가요, 혀가. 혀가요? 예. 예. 지금 이제 혀가 지금 따끔거리는 것은 이제 혀 쪽으로 기혈순환이 잘 안 되고 이제 등하고 그 가슴이 시린 것은 찬기가 자꾸 몸 밖에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하고 이렇게 통화하실 때도 뭔가 약간 으든한 느낌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혀에요. 예, 그건 이제 예전에 그 뇌에 이제 좌상을 입어서 나타났는데 이제 그 자체가 예. 혀의 자체로 이제 기혈순환이 따뜻하게 원활하게 이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을 좀 변기가 편안하면 잘 나오고 예. 좀 조금 불편하고 이러면 잘 나오지 않아요. 예. 지금 174에 77.9kg인데 이 몸무게는 예. 예전부터 이 몸무게세요? 아니요. 많이 줄었어요. 제가 예. 요즘 좀 소식으로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보이니까 맨 처음에 두 달 전에는 예. 84kg였는데 예. 지금 제가 줄였어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불러주세요. 예, 창출 8g, 진피 6g, 예, 후박 4g, 감초 2g,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해서 1개, 그 다음에 향부자 4g, 예, 이렇게 해서 이 약재에다가 물을 1000cc 넣고,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예,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두 번씩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고, 이제 쉬시는 날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좀 침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슴 시리시고 등 시리시고 이제 입 중에서도 혀가 따끔거리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혈 말씀을 박사님께서 또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통화하실 때 혀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환자분들이 통화하시다가 보면 현재 아픈 증상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년 전에 뇌 자상을 입어서 뭐 실질적으로 뇌 안에 크게 문제는 지금 안 생긴 거지만 실질적으로 혀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그 약간 사식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먼저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뇌 쪽으로 이제 사식 쪽으로, 예, 혀 쪽으로 어열이라든지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또 하나 지금 가슴이나 등이 이제 시린 상황에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슴 안에 있는 장기는 심장과 폐인데 심장과 폐라든지 뭐 신경적으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 결국 이제 가슴과 등 쪽으로 근육 자체가 이제 차가워지면서 이제 뭉치면서 시린 증상.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이제 에어컨이나 또 그쵸. 창문을 열고 달릴 때 이렇게 찬바람이 오면 예, 싫다는 게 한방에서 이제 피부 쪽에서 위기가 있어서 찬바람을 막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힘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창추를 써서 몸 안에 이제 습담이나 어열을 제거해주고 이제 그 위장 기능도 좀 떨어져서 소화가 조금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 이제 고혈압 약이나 특히 이제 당뇨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혈압 약은 대체적으로 이제 혈관 자체를 약간 팽창을 시키면서 심장의 근육 자체의 힘을 좀 약화를 시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이 차가워지면서 이제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근육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약제 이제 후박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향부자 이제 감초 이제 생강을 넣어서 순환을 시켜주면 이제 가슴이나 등 쪽에 이제 시린 증상은 사라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혀에 따끔따끔한 증상이 좀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5개월, 6개월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서 직접 이제 진맥을 하고 여기에 따른 침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출퇴근길에 이어폰을 항상 사용해서 그런지 요즘 들어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청력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요 사연은 제가 아는 분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소음이 엄청 이제 좀 크니까 이어폰으로 들을 때 소리를 최대치로 출력을 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조용한 데서 최대치로 이제 들으면 엄청 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귀가 조금 청력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비슷한 사연인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이제 이 경우가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제가 뇌를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뇌를 쓰는 것은 예, 눈을 많이 쓰는 것도 예, 뇌를 쓰는 거고 특히 이어폰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음악을 듣는 것도 뇌를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우리가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예, 조금만 소리가 크게 나도 귀에서 막 찌릿찌릿하면서 통증이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청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지금 이어폰을 조금 크게 들으면 예, 귀는 그렇게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이어폰을 결국 청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예, 당분간은 이어폰을 사용을 하지 않고 예, 그냥 음악을 듣는다든지 시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청력이 좀 약해졌을 때 예, 그런데 이때 제가 지금 처방을 불러드릴 때 실질적으로 귀에 청력 시신경에 뭐가 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고매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때는 이 처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고 한의원에서 진맥을 통해서 예,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냥 그러한 상황이 없이 예, 귀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한다. 예, 그다음에 좀 체력이 좀 떨어져서 예,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원지와 석창포라는 약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원지와 석창포를 각각 10g씩 가지고 예, 물을 900cc 넣고 예, 중간 불 정도로 한 20분 정도 끓이면 예, 100cc 나오니까 예, 이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하루에 두 번씩 복용을 해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얘기했던 이 편두통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편두통은 결국 이제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예, 산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 충분한 수분과 예, 그 다음에 당이 아주 필요한 예, 장기입니다. 특히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고 예, 뇌의 85%가 예, 물이기 때문에 이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커피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커피에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예, 이뇨작용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의 뇌는 산소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편두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모든 뭐 어떤 치료 방법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금연입니다. 예, 이 금연을 하게 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우리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예, 폐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의 뇌는 또 가장 필요한 게 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좀 기억이 안 된다, 기운이 없다 그랬을 때당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극단적으로 단 것을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뭔가 배가 고픈데 좀 달달한 게 땡긴다. 예, 이때는 달달한 음식을 적절하게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예, 주치의 선생님과 이제 상의해서 적절하게 이제 당분을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흡연과 또 카페인은 편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요. 생활에서 꾸준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편두통이 반복된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